여기서도 제가 좀 오바했나요?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I'm getting ahead of myself. I should stop. 아, 아내가 너무 이쁘면 처가에 말뚝을 보고 절한다. 봉수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 문화소통 배움터의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 코너에서는요. 한국인들의 재치가 그대로 드러난 속담과 사자성어를 소냐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냐, 떡 좋아해요? 저는 엄청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이 불렀던 여러 별명 중에 하나가 떡내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살이 쪄서 조금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워낙 떡볶이를 좋아해서 한 달에 한 세 번은 먹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떡볶이 먹고 왔어요. 네. 떡을 먹어서 그러는지 또 생각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 어떻게 해요, 영어로? 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교수님 떡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떡을 무척 좋아합니다. 아, 우리 둘 다 떡네. 아마도 떡은 그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많이 먹고 나면 결국 물을 찾게 되는 그쵸, 것 같고. 물을 마시죠. 네, 물 대신에 아마 김치국물을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아, 결국 상대방은 줄 생각도 없는데 먼저 받을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해야 할 행동을 미리 해버린다는 그런 얘기겠죠.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영어로는 To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re hatched.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김치국물부터 마시지 말라라는 조언이 있듯이 주로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re hatched.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아, 네. 근데 조금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오버한다는 표현?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I'm getting ahead of myself.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너무 앞서가다, 지나치다, 오버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I'm getting carried away. 이럴 때는 그다음에 아 제가 멈춰야 되겠네요. 너무 앞서가고 있나요? 아하, 라는 네. 표현을 함께 써주면 좋아서 네. I'm getting carried away. I should probably stop here. 이렇게까지 아. 해주면 좋습니다. 아 정말 소냐 그렇게 하면은 딱 좋은 표현이 될 것 같네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떡이나 김치처럼 한국 고유의 음식이 들어간 속담풀이를 하다 보니까요. 또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을 묘사한 속담이 떠오르는데요. 아내가 너무 이쁘면 처가에 말뚝을 보고 절한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네, 영어로는 아내가 이쁘면 처가 말뚝 보고도 절한다 라는 표현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내가 예쁘면 아내의 가족뿐만 아니라 처갓집 근처에 있는 땅에 박힌 문설주까지 예뻐 보인다, 대단해 보인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 그렇지. 그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Love me, love my dog. 아,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면 내 개도 좋아해라? 그렇죠. 아, 네. 그래서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서 이 표현에서는 제가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조금 개를 너무 하찮은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이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개를 미천한 것처럼 다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 오히려 저는 Love the dog, love its owner. 이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좀 오바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I'm getting ahead of myself. I should stop. 아, 오바했나 봐요. 이제 네. 여기서 그만둘까요? 네. 오케이. 앞서 예. 나왔던 표현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If you want me, you need to accept all of me.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말 나왔으니 개에 대한 표현 몇 가지 더 살펴볼까요? 그래요. 우리 또 개는 또 한국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반려견이잖아요. 네, 요즘 네. 많이들 강아지들도 키우시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gs are not our whole life. They make
our lives whole. 아, 걔는 네. 우리 인생의 전부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꽉 채워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윌슨 대통령 아시죠? 알죠, 네. 네, 이분께서 네.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강아지의 시선에 빗대어서 쓰신 표현이 있는데요.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네. If a dog will not come to you after having looked you in the eye, you should go home and examine your conscience.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즉, 와, 네. 강아지와 눈이 맞았는데 그 강아지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네 양심을 한번 되돌아 봐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 심오한 뜻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려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부터 잘 알아서 단번에 해내지 못하고 여러 차례 실수를 거듭하다가 즉 시행착오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 잘 해내는 그런 때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네, 정말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인데 시행착오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네, 시행착오. 이건 인간의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시행착오 없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죠. 일단 저희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할 때도 처음부터 많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걸음마를 배우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뭐 때로는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보기도 하고 뜨거운 불에 손을 대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희가 더 영리해지고 더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외에도 학교에서 산수와 수학을 배울 때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면서 틀려보고 고치고 또 그러면서 다음엔 조금 더 영리하고 정확한 그러한 계산과 계산법을 터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논리력을 키워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시행착오는 시도해보고 어긋나보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배운다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도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trial and error. 그래서 주로 through a process of trial and error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시행착오와 관련된 격언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알려주세요. 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If at first you don't succeed, try again.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으면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해봐라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인생의 진리네요. 네. 그렇죠. 우리 항상 자기 목표에 이를 때까지 자꾸 실수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나가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어디서 나가서 할 때 항상 사람들한테 practice, practice, practice. 그렇죠? 자꾸 경험에 반복해야 되겠죠. 정말 소냐 오늘도 정말 많은 표현들 잘 이렇게 설명해줘서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또 정리해 볼까요? 네. 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To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re hatched. 아내가 예쁘면 처가 말뚝을 보고 절한다. If you want me, you need to accept all of me. 시행착오. Trial and error. To my English dominant friends out there, I hope this was helpful. 네, 조금 전에 우리 소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꾸 틀리더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아주 숙달의 경지에 이르러요. 네, 또 우리 만나서 더 좋은 표현들 또 많이 많이 배워주세요. 네, 네, 곧 만나요. 네, 아비안토. 아비안토.